두 책을 석권했던 두 책을 방어했던 챔피언이 돌아왔습니다. 크든레스 헤아리 세후노입니다. 드디어 돌아옵니다.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또 UFC 두체급 챔피언에 빛나는, 그래서 세계의 그 벨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C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헨리 세후노가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챔피언이기를 원하는 선수를 만나보시죠. 알드맨 스털링입니다. 자, 홈팬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등장하고 있는 현 챔피언 알드맨 스털링입니다. UFC 내에서 각 맷 다 이 체급들이 진짜 경쟁이 치열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평가를 받는 체급이 바로 이 벤텀급인데, 또 증거로 나온 게 이제까지 3번 이상의 방어를 한 챔피언이 없거든요. 네. 오늘 이제 3차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알드맨 스털링은 이제까지 조금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챔피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확실히 뗄 수 있겠습니다. 자,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2승 3패와 16승 2패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33살과 36살. 신장과 리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체적으로 갖고 있는 알드맨 스털링. 레슬링 스타일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팀으로 오늘의 경기를 준비해요? 왔을까요? 챔피언과 전 챔피언의 경기, 오늘 준비는 메리매치입니다. 펀치 들어갑니다. 아, 깁니다. 스털링의 펀치 닿진 않았고요. 자, 굉장히 긴 리치로 상대편을 공략합니다. 잡았습니다. 자, 레슬링 공방 이겁니다. 네. 이게 세우더입니다. 자, 붙자마자 잡아서 그라운드로 끌고 갔는데요. 자,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헨리 세우도. 네. 자, 그리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풀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자, 말론 모라이스를 KO 시켰던 강력한 파운딩 세우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도 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틀어봅니다. 아, 버터플라이가도 활용해주고 있는 스털링. 스털링은 레슬러 시절부터 펑크마스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아주 변칙적인 스크램블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버 감고 일단 외려 밑에서 스털링이 세우도를 좀 흔들어 보는데요. 자, 목을 내주 일어납니다. 프론테드라 조이나요? 아나콘다 그립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세우도입니다. 네. 자, 스털링이 한 반응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자신의 팔목을 잡고 일단은 지금은 돌릴 생각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력하게 좀 잡아주고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손목 잡아서 뜯으려고 하는 스털링이죠. 아, 틀렸습니다만. 자, 다시 앞목 계속 컨트롤 해줍니다. 자, 상대편을 쳐주면서 손목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눌러주고 있는 파일. 언더우 팠는데 스털링이 일어났네요. 빠져나간 스털링. 자, 계속 압박합니다. 스털링 들어오는데요. 네. 자, 원거리 타격. 네. 크게 못 들어봤습니다만 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네. 미스차 이거 큽니다. 킥 캐치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거리 타격 계속 써주는 스털링입니다. 그리고 세우도도 적극적으로 타격 썼는데요. 엘보! 엘보 찍었습니다만 붙었죠? 다시 한번 싸잡았죠 지금. 자, 하지만 케이지 쪽을 기대면서 일단 한번 버텨줬고요. 아, 같이 싸잡아서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세우도의 그레코 테이크다운 방어했고요. 자, 위쪽으로 한번 버텨주고 있는 알드맨 스털링. 자, 아래쪽에 다리 쪽으로 팔을 하나 집어넣었던 세우도입니다. 들어옵니다. 아래쪽 내려왔는데 외려 밑으로 내려가는데 세우도의 반응 빠르죠. 자, 충분히 스포 이후에 잡아냅니다. 또 한번 안목 잡았죠. 프런트 헤드락 자세. 근데 이런 데서 이제 공방을 많이 하는 스털링 백으로 돌았습니다. 자, 언더우그로 파서 외려 밀어붙입니다. 아, 다시 좋았습니다. 네, 백가려고 한번 했다가 자, 언더우 왼쪽 언더우 살려주면서 앞으로 밀었고요. 자, 그리고 안쪽 펀치 더 낮게 깔고 있는 알드맨 스털링. 콜비 코빙턴도 그런데 이 알드맨 스털링도 약간 태클 실패한 자세처럼 밑으로 깔린 상태에서 약간 쉬면서 다음 공방을 하는 걸 특기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 특이한 스타일들입니다. 네. 자, 그거를 통해서 벨트로 가는 길을 열었고 벨트를 손에 넣었었는데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넘깁니다. 세우도가 넘어갔습니다. 생애 UFC에서 두 번째 테이크다운 당했는데요. 이거를 백으로 스털링의 특기 백테이크 나올까요? 자, 뒤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림을 그라운드에서 만들어놓지도 못했던 선수 정말 태반인데. 맞어. 오, 갑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몸 거의 일으킨 세우도. 자, 다시 한번 몸쪽으로 니키를 채우려고 알드맨 스털링. 네. 자, 거의 뜯었죠. 그립. 자, 본인의 레슬링이 통용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번 흔들어줍니다. 흔들려고 그래가!
바꿔서 지금 백타프. 다리! 오, 다리! 다리 들어갑니다! 다리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뒤로 당기고 있는데 그 다리 침착하게 불고 있는 세우도. 자, 뒤를 잡고 한번 흔들어주겠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팔이 잡혀있습니다. 팔이. 아, 다리! 돌렸죠? 다리 넣었습니다. 자, 뒤를 잡았습니다. 스털링! 자, 나갑니다. 뺐죠. 쫓아가는 스털링. 자, 그 사이 니키를 잡아보고 있는 아즈메 스털링.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퍼트를 꽂아내며 세 1라운드가 끝납니다. 아즈메 스털링! 자, 몸만 엉키면 스털링은 특유의 그 스크램블을 하자고 지금 계속 세우도에게 몸을 붙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얻어낸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스털링입니다. 자, 2라운드 다리 몇 번 두들겨 주는 세우도. 더더욱 왼손입니다. 자, 상체를 계속 흔들어주면서 페인트를 섞어주고 있는데. 아, 바디. 자, 원하는 대로 다 꽂아놓고 있습니다. 몸쪽 킥. 킥 캐치 했고요. 아, 안면쪽에 펀치를 집어넣었습니다만 뒤쪽으로 빠지면 알드맨 스털링. 자, 흔들어주면서 중앙으로 다시 한번 맞붙고 있습니다. 다리를 전환합니다. 스털링. 자, 이 아, 거리. 아, 다리 올립니다. 자, 하이킥 기술. 오, 차이가 있는데, 키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군요, 세우도도. 역시 빠릅니다. 자, 거리 살짝 좁히면서 엘보 누려봤던 스털링. 어, 손싸움 겁니다, 스털링. 자, 그러다가 킥. 여기도 위쪽으로 킥을 활발히 끌어올리고 있는 세후도. 아, 아래쪽 시도합니다. 그렇죠. 레슬링 공방. 아, 니킥. 아, 잘 빠져나갑니다. 손싸움을 걸어주면서 지금 스털링이 조금 흐름 바꾸죠. 지금 손싸움 걸어주면서 손싸움. 자, 그러면서 킥 펀치 흐름 좋은데요. 유효타 숫자가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털링이 지금 집어넣은. 아, 아, 역사 퀘션마크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아, 낮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손싸움 이용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스털링. 자, 스털링은 펀치 위주의 공격. 킥을 또 올려보면서 네, 좀 접근해봅니다. 자, 접근해보는 세우도. 자, 접혀봤습니다만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오는 알리저민 스털링. 어, 레그 킥 좋았습니다, 스털링도. 자, 완전 한번 돌렸습니다. 킥이 교차 대표. 아, 잽 치고 빠집니다, 스털링. 자, 거리를 잡기 전에 뒤쪽 이동하고 있는 세후도. 그리고 스털링! 킥다운 모션 주고서 엘보였죠? 스피닝을 한번 꽂아봤는데. 네. 그리고 아래쪽 레그 킥은 들어가는데 상체를 누르는 펀치를 좀 지나갔습니다. 아, 원거리 파이팅을 살려주기 시작하는 스털링이죠. 자, 그 사이에 추격하고 있는 세후도의 펀치. 인아웃을 반복해주면서 리치 살려줍니다, 스털링. 세후도의 움직임을 커트해내고 있는 스털링이 가릅니다. 네. 들어갔는데. 자, 아, 중간거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스털링.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펀치 던지고 아래쪽 축입니다. 그리고 킥적이. 좋은 타이밍 킥. 몸쪽 또 노렸고요. 붙습니다. 킥 캐치하라 이거죠, 스털링은. 킥 캐치하면 그래플링 하자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요. 네. 유오타도 이미 체험합니다. 맞췄습니다. 자,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우도의 오른손 펀치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또 접근합니다, 스털링. 자, 몸쪽을 쳤습니다. 아래쪽 레그킥 돌려줬고. 오, 외려! 들어가네요! 백 잡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2라운드 이렇게 끝납니다. 자, 레그킥하고 좀 이번에 좀 달려들어 보는 세우도의 모습인데요. 아! 골고루 치는군요. 아, 전진합니다. 세우도가 지금 케이지 중앙 차지하고 가봅니다. 자, 압박하려는 거죠. 자, 이번엔 좀 바뀌었습니다, 세우도가. 자, 몸도로 치고 갑니다, 세우도. 네. 자, 한번 들어가는데 여전히 펀치를 뻗습니다. 자, 전진을 또 저지하려는 스라이디. 그리고 한번 안면 걸었습니다. 자 펀치를 끌고 내려갑니다. 자, 역시 또 이 상황에서의 공방 많이 하는 스털링인데요. 목을 좀 세게 잡아줬습니다만. 네. 자, 그 이후에 세우도 위쪽 이렇게 여전히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 건 다 치거든요. 본인도. 자, 언더우 파서 살립니다. 아, 빠져. 빠져버렸고요. 니키 오라만 저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킥은 넘어갑니다. 네. 안면! 펀치 맞췄습니다, 스털링. 자, 들어갑니다. 또 한 번씩도! 자, 잡았는데요. 아, 잘 막았습니다. 자, 버텨줬습니다만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는 스털링입니다. 케이지 쪽으로 몰았습니다. 언더우도 살렸고. 아, 언더우 파주면서 50대 50 만드는 세우도. 자, 안쪽으로 니키를 집어넣고 몸을 한번 틀어주고 있는 헬리 세우도입니다. 자, 이 공방은 스털링이 원하는 바죠. 자, 이렇게 비벼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도 싸잡아서 언더욱 살려서 살렸죠? 자, 잡았습니다. 아, 다시 필사적으로 본인 언더욱 살리는 세우도인데 아닙니다. 뒤에요. 치기 직전입니다. 자, 뒤로 쳐냅니다. 빅다운 또 끌고 갑니다. 자, 그대로 빽잡으려고 합니다. 다리 한번 걸었죠. 언더욱 판게 지금 왼쪽 언더욱 판게 저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백으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설리기. 몸을 뒤로 한번 밀면서 버텨주는 세후도. 저거 언더욱 뚫리면 왼쪽 팔 판구만 뚫리면 끝입니다. 아, 하지만 자, 백으로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까요? 손으로 밀어내면서 돌고 있는데 네. 아우, 넥킥! 좋았습니다. 그리고 몸쪽 안쪽으로 다시 한번 넥킥! 다시 자, 백 타는 거는 막았는데 계속 세우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우도를 레슬링 싸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그 물음표. 이제 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대편의 수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는 설링이 이만큼 그림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와, 끈적끈적합니다. 이전의 설링. 자, 끈적함에 세우도가 휘말리고 있습니다. 현재 3라운드 그립 바꿔봅니다. 어, 자, 팔쪽 노려보는데 외려 그 순간 또 왼쪽 언덕 깊게 파고 있고요. 이 저렇게 공방을 하면 할수록 끈적끈적한 스털링의 페이스에 말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오! 당겨서 넘기려고 합니다. 세우도. 아, 스털링. 쭉 한번 밀고 있는 스털링입니다. 세우도가 버티고 있는 자랑이긴 하지만 왼발 깊게 넣어서 넘기려고 하는 거, 당겨서 넘기려는 건데요. 자, 방어했습니다. 자, 빠져나와서 수완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타격입니다. 자, 3라운드 1분 40초. 다시 한번. 자,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에게 레슬링 계속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상황에서도 세우도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네.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털링이 그렇습니다. 이게 프론트 헤드락 자세에서 백으로 가는데 걸렸죠. 외려 싱글렉 시도합니다. 왼팔로 막았습니다. 이 세우도가 백으로 오는 걸. 이거는 안 무섭다는 거거든요, 스털링이. 네. 여기서 공방에 익숙한 쪽은 스털링이죠. 자, 이거 눌러주고 있는데, 목을 눌러주고 있는데, 글쎄요, 스털링은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다음 단계 보고 있고 맞습니다. 세우도도 필요하거든요, 이 넥스텝이. 손 컨트롤하면서 움직여보는 스털링. 몸쪽을 때립니다. 하지만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네. 일어나고 있는 스털링. 그렇죠. 앞으로 접근하는데 네. 빼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무릎 꿇고 움직입니다. 네. 자, 목을 흔들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쫓아갑니다. 나면서 깁니다. 역시 유효타는 3개라도 네. 모두 이겨내지 못하는데 근데 역시 세우도 중심은 좋은데요. 자, 근데 저 니킥. 근데 효율이 다음으로 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더블 언덕. 여기서. 자, 과연 큰 거 뭐 나올까요? 세우도가 걸어왔습니다. 세우도의 급기죠, 안타리. 그런데 10초. 자. 아, 이 시간은 세우도에게 반갑자는 시계입니다. 이미 때려주고 있는 스털링. 이미 3라운드가 끝납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레그 케이크 네. 집어넣습니다. 몸쪽으로 한번 펀치를 집어넣습니다. 확실히 전진할 때 흐름이 좋죠, 헬리세우도. 아, 하지만 이번 레그 킥은 스털링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네. 또 안면쪽 펀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클리어하면서 네. 고개를 흔들면서 들어가고 있는 세우도. 자, 세우도의 전진을 저지하려는 스털링. 자, 그래서 또 한번 레그 킥 집어넣습니다만 또다시 몸쪽으로 킥을 올려줍니다. 네. 자, 깁스 엘보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세우도였고요. 아, 이번 라운드 마음 먹고 나왔네요, 헬리 세우도. 들어가 던진. 아, 라이트 기습도 좋았습니다. 또 한 번 틀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계속 바라보면서 중앙을 얻고 있는 건 헬리 세우도. 아, 또 다시 한번 레그 킥. 자, 스털링은 레그 킥. 네. 돌려주고 있는 스털링. 오버 킥. 네. 아, 전반적으로 이번 라운드 헬리 세우도의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오, 잘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선 세우도가 조금 더 많이 꽂을 수... 아, 이렇게 꽂습니다. 좋았습니다. 안면쪽에 펀치를 꽂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언덕 잡고 뺍니다. 데이터 안타리. 자, 이번엔 빗나갔고요. 자, 안타리 시도를 한번 견뎌냈던 스털링. 자, 케이크쪽을 몰아붙이고 있는 세우도. 아, 이번 라운드 세우도 굉장히 좋은데.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살릴지. 그렇죠. 왼팔 높이 올려서. 아, 그리고는 아, 레슬링 복잡한 공방을 아예 피해버립니다, 세우도가. 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뭐 조차도 퍼졌는데 킥캐치 이후에 펀치도 좋았고요, 세우도. 이번에 노림수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한번 들어갑니다. 아, 좁혔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흘러가면 확실히 세우도가 앞서네요. 네. 자, 그 그림을 망가뜨리기 준비합니다. 잘 밀죠. 지금도 완전히 망가버렸고요, 빠지면서. 자, 허용할 걸 허용했지만 필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추격을 시도하고 있는 헬리 세우도. 아, 이번 라운드 헬리 세우도가 갑자기 또 스털링의 움직임을 상당히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 자, 스털링도 간헐적으로 펀치를 집어넣는데. 네. 자, 이번에는요. 자, 버텼죠? 아,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니킥을 집어넣던 스털링. 또 한 번 펜스로 갑니다. 네. 자, 저 라운드 밉니다. 자, 하지만 몸쪽 니킥. 레슬링
방어 좋았습니다. 세우도. 아, 하지만 공방에서 바로 밀어버리는 스털링입니다. 클린치로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아, 네. 클린스탕이 35대 9였거든요 하지만 빼고 이번에도 내려갔습니다. 이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또 스크램블로 이어갈지 다리 쪽 잡아서 이어갈지 몸을 붙여보는 스털링이고요. 크레이들 상황입니다. 지금 다리 쪽을 이렇게 끼워버려서 세우도가 근데 그걸 이용해서 공방 백으로 뒤로 파치려고 합니다. 아, 밉니다. 갑니다. 그립 잡았죠. 그리고 그립 잡았습니다. 25초 상황에서 이게 만약 들어가면 이거는 약간 다른 느낌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리 쫙 벌려서 그리고 갑니다. 다리 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 15초 남았습니다. 스털링 세우도 다시 한번 그라운드를 끌고 갑니다. 자, 다리 확실히 묶어주고 있는 스털링이죠. 자, 일어납니다. 조금씩 몸을 틉니다. 안면적으로 펀치를 씹어놓고 있는 스털링. 백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펀치를 꽂으면서 네 번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한발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에 왼손 페이크 모션 주고 지금도 테이크다운 페이크 계속 주면서 굉장히 다양한 페인트와 옵션을 씹어놨습니다. 자, 약간 엇갈리는 순간이 있었고요. 스털링과 세우동. 자, 지금도 세팅하고 있는 스털링. 묵직한 거 한번 집어넣는데요. 네. 자,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던 스털링. 자, 하지만 현재 냈었던 스털링. 이제 세우도에게는 좀 더 큰 무기가 필요한 현재 시점. 그리고 기술적인 원렉입니다. 같이 하면 걸렸는데. 자, 이번 라운드 세우도의 펀치 좀 터지는데요. 스털링이 약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펀치를 허용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세우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백다운 시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 넘어뜨렸습니다만 남은 시간 40초. 자, 외려 백을 잡습니다.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스털링이죠. 자, 뒤를 눌러주는 거는 경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백쪽 외려 백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세우도인데 거의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 상대편의 발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스털링.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은 10여 초. 자, 뒤에서 이렇게 그립 잡고 이걸로 점수를 좀 갖고 가보려는 심사인데 헨리 세우도. 자, 이 부분을 버텨내면서 계속 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닉킥을. 그리고 펀치를 집어넣는 양 선수. 다섯 번째 라운드 스털링과 세우도의 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이클 벨 scores the contest. 48-47, 세우도. 세우도 한 표, 1점 차. 48-47, 스털링. 스털링 한 표, 또 1점 차. 48-47 for the winner by split decision. And still! 자, 스털링이 두 개의 점수를 했었던 헨리 세우도를 잡고 이번 방어도 성공시킵니다. 자, 뒤에 메랍 구발리시빌리 묶고 있는데 현재 타이틀전은 또 못하겠네요. I am here with the winner and still champion, the Funk Master, Aljamain Sterling. Aljamain, it was an outstanding fight. How confident were you at the end that you had done enough to retain your title? First off, I want to say, what's up, New Jersey? 자, 뉴저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Hey, hats off to Henry Cejudo. I knew it was a close fight coming in, and I wasn't sure which way the decision was going to go. I thought I had a 3-2. Man, I wish I could have done a little bit better. Well, yo, Henry's a fucking dog. He's a legend. And ain't no easy task to just run through him like I did everybody else. 자, 더 잘하고 싶었는데 헨리 세우도가 너무 셌다고 칭찬해 주고요. Sweet motherfucking the crowd right now. Well, he can star in the episode of the Funk Master, baby. Sugar Sean, where the fuck you at, bitch? 자, 션 오말리. 션 오말리 있군요. What was the game plan coming into this fight, and what, if anything, was surprising? Henry's takedown defense, I knew it was going to be tough. But like I said, the Olympic gold medal doesn't count for shit in the octagon. He stopped a lot of my takedowns, but persistence is going to keep on shining, and that's what we did. Stay persistent, keep gunning for that takedown, and I think that's where I won the fight. The striking, look at my face, look at his, and you can see who landed the hardest shots. 자, 상대가 금메달리스트지만 여튼 그게 옥타곤에선 100% 먹히지 않는다. 끈질기게 테이크다운을 냈던 거 그걸로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타격을 상대 얼굴하고 내 얼굴 봐라. 내 얼굴 멀쩡하다는 점 강조해주고요.